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간 흐름에 따라 곤충 산업이 예전과 달리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요 용인시에 위치한 바로 굴베기 농장, 곤충 농장, 그리고 귀뚜라미 밀업 농장을 방문을 해서 이 농장들 안에 어떻게 사육을 하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식용곤충 바로 라바 농장인데요. 티피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저희 라바 농장, 굼둥이 라바 농장 대표 이복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근데 대표님, 근데 이거 지금 앞에 여기 쌓여져 있는 게 혹시 뭔가요? 이거는 굼둥이 먹이거든요. 아, 네, 네, 네. 지금 발효를 시키고 있는 거죠. 오, 뭐야? 네.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게. 여기 있는 톱밥들이 발효가 돼가지고 바로 그 흰점박이 꽃무지, 네. 그 친구들의 먹이가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아, 그 흰점박이는 혹시 어디 있어요? 흰점박이 있는 애들을. 네네. 여러분, 여기가 진짜 하우스가 엄청나게 큼직큼직하고 규모가 크네요. 와, 굼벵이 농장.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얘네들이 지금 이제 저희는 생과일을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과를 먹고. 뭐야? 과일을 먹는다고요? 네네네. 과일 제가. 얘네들은 이제 과일을 다 좋아하는데. 네네네. 당도가 높은 과일을 더 좋아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식용곤충에서도 대표적인 바로 흰점박이 꽃무지 성충인데요. 지금 비싸서 저도 못 먹는 사과를 지금 여기 모두 있는 곤충들에게 먹이시고 계십니다. 아, 보통 곤충 젤리 주시는데 좀 좋은 거 잘 챙겨주신 것 같고요. 여기는 근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혹시? 여기서 지금 이제 알을 낳는 거죠. 실험방. 저희는 키우는 방법이 리빙박스가 아니고. 아, 여기 애벌레 키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알바를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우와. 있는 애기들이죠? 엄청 많다. 네, 애기들. 와, 꼬물이들. 와, 진짜 많네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냐면은 여기 지금 팔 때마다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지금 톱밥을 제작해서 먹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며칠 정도 돼야지 얘네들이 아까 저기 멋있는 꽃무지 성충이 되는 건가요? 성충으로 갈 때까지요? 네네네. 성충으로 가는 거는 두 달 정도 하면 성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얘가 한 달 되면은 요 모습이 되는 거고요. 한 달 정도 되면 요 모습이에요. 한 달이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흰점박이 꽃무지가 우선 라바 농장에서 만든 톱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제가 소문을 듣고 온 거긴 한데요. 대표님, 근데 이게 대표적인 식용곤충인데 혹시 이 친구의 효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효능은요? 네네. 동의보감에 나와 있기를. 네. 간 기능 개선에 좋고요. 혈행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아, 나와 있어요. 진짜요? 간이랑 네. 혈액이요? 네네. 이거를 나중에 미래 식량으로 먹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또 보시면서 징그럽다고 하시겠죠? 야, 자, 흰점박이 유충이 성장을 해서 이제 코콘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번데기 방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코콘이에요? 네. 여러분, 그 우유에 말아먹는 코코볼 아니고 코쿤입니다. 코쿤. 이 안에 까면은 이제 번데기랑 이제 우아에는 성충이 있는 건데, 자, 제가 하나 깠더니 이렇게 번데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한 2주 정도 있으면 멋진 성충이 되는데요. 미안하다, 집 부셔서. 그리고요, 여러분들 굼벵이를 약용으로 쓰고 식용으로도 쓰는데, 우와, 냄새 되게 고소한 냄새 나요. 이게 지금 흰점박의 꽃무지를 말린 건데 다 큰 애들을 말리면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큰 애들을 말리면 얘네들이 5분의 1로 줄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콩 짜라서 먹는 게 아니라 사 먹어도 되는데 온 김에. 오, 저 하나만 더. 여러분들 콩 짜라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오, 진짜 맛있어요. 되게 고소합니다, 여러분. 오, 이거는 생굼벵이인가요? 아니요, 생굼벵이가 아니라 얘도 다 삶아서 네네. 이거는 어디다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는 제주도에 거래처가 있어서 제주도로 이제 납품을 해서. 와, 톱밥은 아까 전국으로 가신다 하셨잖아요. 와, 인기가 되게 많구나. 자,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제가 바로 제일 좋아하는 사슴벌레 장풍뎅이를 키우는 농장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숲속곤충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신희영이라고 합니다. 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제가 소문만 듣던 곳으로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기가 사육실인가요? 네, 여기가 곤충 사육실이고요. 네네. 저희는 장풍뎅이랑 사슴벌레 위주의
이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많습니다. 여기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표님 여기 몇 마리 정도 혹시 사육을 하시나요? 저희가 연간 한 5만 마리 정도 5만 마리요? 네, 5만 마리. 5천 마리 아니고요? 5만 마리 정도는 키워야. 정말 많은데 혹시 이거를 어떻게 키우는지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5만 마리를 키우시니까요. 네. 그러면 이따가 그 사슴벌레 한 마리 하나 이렇게 세팅한 거를 한번 알채질 한번 해보실까요? 어? 진짜요? 네네. 오 좋습니다. 와 그중에 하나를 대표님께서 찍어주셨고 저도 하나 들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사슴벌레랑 장풍뎅이 중에서 사슴벌레를 어떻게 키우는지 우리 대표님께서 산란해체를 하면서 조금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어 이거는 뭐예요? 이건 저희가 사슴벌레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개별적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 다 뚜껑을 이렇게 유충병에 다 입병을 해줘야 돼요. 간단하게 입병을 해야 되는데 대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입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넓적 사슴벌레 암컷인데요. 오 반짝반짝 빛이 나죠. 네네. 자, 요거 요 녀석이 나은 걸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여러분 지금 업자마자 지금 애벌레가 후루루루 막 떨어지는데 지금 대충 봐도 10마리 이상인 것 같거든요. 와 여기도 있어요. 자, 우리 몇 마리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요? 와 지금 보셨죠?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세팅을 했는데도 한순간에 16마리의 사슴벌레가 태어났습니다. 매일매일 알을 낳는데요. 네네네네. 제가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산란을 많이 하는 곤충이고 누구나 이렇게 쉽게 곤충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이것도 세팅을 해놓으신 건데 이것도 살짝만 봐도 되나요? 네. 네. 우와 지금 보시면 사슴벌레가 자연에서는 나무에 산란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사슴벌레가 물어뜯어서 이 나무 안에 산란을 한 겁니다. 이런 것도 이게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손쉽게 세팅을 해서 산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와, 이런 식으로 뜯으면서 알을 찾는 거거든요. 이렇다. 와, 바로 이 맛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게 현재는 작지만 나중에 크고 멋있는 사슴벌레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딱 유충병이 다 넣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사육실로 갑니다. 오 뭐야 엄청 많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나중에 커져서 이제 교육용이나 합숙용으로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거죠? 네 전국에 이제 뭐 여러 그 곤충을 취급하는 뭐 업체라든지 학교, 뭐 어린이집, 뭐 관공서 이런 것들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는 사슴벌레인데 장풍뎅이는 어디 있는 거예요? 아, 장풍뎅이는 옆방에 또 있거든요. 아, 또 옆방 또 있어요? 네, 네. 아. 와, 맞아요. 장풍뎅이는 대량 사육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네, 미니박스에 지금 얘들은 8월달에 안고 두 마리 있는 건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작을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좀 크기로 대충 애벌레를 이제 크기를 가늠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우와 이게 바로 장풍뎅이 유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세다고 알려져 있는 풍뎅이인데 제가 곤충을 사육하게 된 계기가 이 친구를 키우고 나서부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관찰용으로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지. 처음 해보면 좀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사육해보면 묘한 매력이 엄청나거든요. 이번에는 세 번째 농장에 왔는데 어이구 안녕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독스파파라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대표 최성훈이라고 하고요. 아이, 반갑습니다. 귀뚜라미하고 미럼을 키우고는 있는데 예전에 네. 귀뚜라미만 하다가 농장을 헛장 이전하면서 미럼 농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혹시 네. 사육실이 어디에 있어요? 네 같이 따라가시죠. 아 가시죠. 아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귀뚜라미 농장입니다. 오 와우 귀뚜라미를 아 이런 식으로 사육을 하는구나. 지금 여기 보면은 좀 성충이고요. 네 여기 네모난데 담겨 있는 게 사료예요. 와 여기 귀뚜라미 새끼들 핀애들. 와 진짜 많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제가 알기로는 먹이곤충으로 전국적으로 유통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매달 네. 몇만 마리 정도가 유통이 많이 될까요? 네, 하루에 한 만 마리? 하루에 만 마리요? 예, 그 정도가 나가니까 한 달로 따지면 한 30만 마리 나가지 않을까? 그럼 1년이면 거의 400만 마리? 예. 아, 그 먹이는 그러면 밀기울 주신 건가요? 밀기울은 아니고요. 자가 배합 사료. 어, 그게 뭐죠? 자가 배합 사료? 밀기울을 기본으로 하고 네. 그 위에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넣어서 귀뚜라미의 체력 같은 사료를 제가 배합을 해서
개발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와, 역시 이게 유명한 어느 정도 있는 농장에서는 그렇게 네.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네. 온도계를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온도가 네. 26에서 27도 거의 네. 다 일정한 것 같더라고요. 귀뚜라미나 다른 미롬이나 건축 네. 사육할 때 온도 습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 온도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네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방 장치가 안 보이잖아요. 네. 바닥 난방을 하고 있어요. 아, 바닥에 전체가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도록 장치를 해놓은 거고 지금 보시면 대형 가습기가 작동하고 있고요. 아, 이런 식으로 가습기랑 이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네, 큰 비결이라는 거죠. 야, 그리고 여기는 네. 미럼인가요? 아시겠지만 미럼 사육점 오픈. 와, 뭐야 대표님. 네. 엄청난데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보실 분은 보시고 싫으신 분들은 바로 3초 안으로 건너뛰세요. 하나 둘 셋. 와, 미럼 성충 거절이. 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모아두신 거예요? 이건 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산란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알을 받아서 네네네네 이제 키워내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눈에는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여기 태어난 날짜가 8월 22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 네네네. 얼마 안 돼서 애들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아, 네. 큰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큰 아이들 이쪽으로. 큰 아이들이 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주문해서 받으시는 그 미럼 크기가 됐네요, 진짜. 이 정도 크려면 대략 몇 개월 정도? 며칠 정도 걸릴까요? 2달 반에서 3달 정도 걸립니다. 아, 2달 반에서 3달이요? 네. 굉장히. 먹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이 사이즈만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즈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슈퍼미럼도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아, 슈퍼미럼이요? 예, 이것도 슈퍼미럼 채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우와! 귀엽습니다. 우리는 귀엽지만 또 시청자분들은 안 귀여울 수도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와, 슈퍼미럼이고요. 이런 식으로 사육을 하시는구나. 예, 얘들은 따로 빼주지 않으면은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보여드리자면 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어느 정도 컸을 때 분리를 해줘야 슈퍼미럼은 성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용인에 위치한 농장들을 세 군데나 돌아봤는데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위생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대량으로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뵐게요. 안녕.